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아크로디스 트루 이미지를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백업 해놨습니다. 근데 백업을 다시 복구를 할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이 만약에 부팅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부팅이 지금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죠. 백업을 복구하는 방법을 두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컴택을 AC라고 검색하면 다 내림 뜹니다. 먼저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복구 들어간 다음에 복구 선택하면 복구됩니다. 지금 D드라이브에 백업이 돼 있고 이걸 다시 C드라이브로 푸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죠. 네, 이렇게 푸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C드라이브에 백업 해놨는데, C드라이브는 D드라이브 백업 해놨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드라이브도 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쓰고 있는 드라이브가 하드디스크였는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또 일부 데이터로 또 백업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500기가 있는데, C, D 이렇게 나눠서 C드라이브를 D드라이브 백업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백업 해놓은 걸 다시 이번에는 다른 SSD로 백업, 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있겠죠, 분명히. 뭐, 드라이브를 완전 다른 걸 바꾸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다른 걸 바꾸거나 할수 있을 겁니다. 또는, 시스템이, 아니, A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서 백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B라는 시스템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바뀌고, 뭐, 드라이브도 바뀌고, 하드디스크 자체도 바뀌고,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걸 바뀌었을 때도, 복구 가능합니다. 지금, 그 같은 경우는 이종으로 하는 복구인데요. 근데 다른 시스템으로 복구하는 것은 트루이미지에서도 프리미엄 버전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버전 지원 안 하고요. 네, 그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백업을 하면은 C에서 D로 백업하고요. 다시 복구를 누르면 D에서 C로 복구를 합니다. 그냥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그냥 백업하고 복구하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너무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복구 누르면 그냥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이렇게 선택하고 복구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디스크 모드로 파티션 모드로 변환 누른 다음에 보면 디스크 모드로 변환 누르면은 이렇게 디스크 선택되는데, 이걸 선택하고요. 그냥 당연히 기본으로 된 경로는 경우는 당연히 그냥 원래 드라이브로 돼 있을 겁니다. 당연히 C에 있는 거 갖다 D로 백업했다가 D에 있는 거 갖다 C로 푸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근데 이걸 다른 드라이브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죠. 지금 제가 드라이브가 많아서 지금 음악이 좀 올텐데, 이 드라이브 선택을 해보면 네, 다른 드라이브도 선택 가능합니다. 네,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삼성 SSD를 백업 해놨는데, 이걸 다시 필립스 SSD로 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필립스 SSD를 선택하고 드라이브 선택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 좀 걸리네요.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네, 유니버설 리스토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선택하면은 다른 시스템에도 복구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말 그대로 프리미엄 버전에만 있는 체크 사항이고요. 선택하고 지금 복구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에도 복구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운영체제를 잘 세팅을 해놓으면은 드라이버를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러니까 설치를 했을 때, 풀었을 때 그걸 다시 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더 진보된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쓸수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너무 간단하죠.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팅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복구 선택하면 복구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드라이버는 원래 드라이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팅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C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D 드라이브 빼고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백업해 놓은 거 내용 그대로 있고요. 근데 C 드라이브가 부팅이 안 됩니다. 네, 부팅이 안 되는데, 이거
운전체제를 켜서 복구를 못 하겠지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CD롬에 뭐 아크로니스 프로 이미지 CD를 넣고요. 이 CD도 부팅이 됩니다. CD 자체가 부팅이 되는데요. 이걸로 부팅을 해서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복구 이미지 CD 만드는 건 필요 없고요.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할 때는 뭐 CD로도 백업하는 경우 있는데요. 근데 DVD가 뭐 백업에 뭐 용량이 더 4,700이 커졌다 하더라도 요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용량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 또 DVD를 여러 장 꺼서 백업해 놓는 것도 불편할 테고. 그러니까 보통은 하드디스크로 백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반만 나눠져 있을 때 C에서 D로 백업해 놓고, 아니면은 C에서 뭐 완전히 다른 외장 하드로 백업해 놓고, 그런 식으로 백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 CD만 있으면 이걸로 부팅을 하고 복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DVD 공 DVD가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부팅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CD로 부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제어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냥 바이오스 셋업부터 합니다. 셋업을 한 다음에 푸트 메뉴에서 CD롬이 먼저 부팅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USB 드라이버에서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포터블 USB ODD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USB 드라이버 선택하는 거고요. 그럼 CD롬에서 부팅 순서를 CD롬이 먼저 뜨도록 해줍니다. 지금에서 CD롬이 먼저 뜨도록 제가 변경합니다. 변경하고 재부팅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로 부팅이 되겠죠. 기다려 봅니다. 지금 화면에 글자 떴는데요. 지금 보면은 1번은 지금 트루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2번 시스템 보고서 C는 누르면 그냥 바로 그냥 원래대로 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누릅니다. 그 뭔가 뭐 로딩 한다고 뜨고요. 그다음에 뭐 커널 커맨드 라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고급 사용자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키를 누르면 그 들어가는데, 누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은 화면이 뜹니다. 지금 이때 로딩이 좀 시간 걸리는데요. 그래도 기다린 겁니다. 지금 ODD는 계속 지금 빛이 깜빡거리고 있네요. 읽기가 완료되었고, 뭔가 뭐 지금 로딩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뜹니다. 꼭 마우스도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지금 저도 마우스 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은 백업, 복구, 로그, 도금의 유틸리티가 있고요. 도금의 유틸리티에는 뭐다 있습니다. 뭐 디스크 복제도 있고요. 확장 용량 관리자 뭐 이런 것도 있고, SSD 정리도 있고요. 뭐, 그 다음 데이터를 완전 다 파괴시켜서 복구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업 복구를 할때, 그러니까 꼭 운영체제를 부팅한 상태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다 백업 복구 다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복구를 할 거고요. 복구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복구 내용이 뜰 겁니다. 근데 저는 임의로 다른 곳에다가 백업했기 때문에 지금 디스크 백업에 지금 보면 표시할 내용이 없다고 뜨는데, 근데 보통 이거 뜰 겁니다. 뜨면은 메인은 디스크 복구 이 버튼 누르면 복구가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했죠. C에서 D로 백업했는데, 그 D를 갖다가 C로 복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SSD로, 다른 SSD로 복구도 할수 있습니다. 다른 SSD로 복구 한번 해보죠. 그러면 백업 찾아야겠죠? 백업 찾기 좀 누릅니다. 그러면은 위치 찾기 폴더 이렇게 뜨고요. 좀 이상한데, 지금 눌렀는데 지금 뭔가
안 움직이죠. 지금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저는 T드라이브를 빼고 해놨습니다. T드라이브에 네, 빼고 여기 이걸 선택했는데 확인합니다. 확인하고요. 그러면 여기 선택해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어디서 백업해놨는지 경로가 뜹니다. 지금 D드라이브에 내 백업에 지금 백업했네요. 지금 이 백업은 제가 백업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할 건 복구를 할 건데 위에 보면 디스크 복구 버튼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지 선택되는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다음. 이게 백업이 된 내용이 많으면 리스트가 여러 개 뜨는데 그때는 제일 최근에 백업했던 건지 아니면 언제 백업했던 건지 일자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디스크 및 파티션 복구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유니버셜 리스토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합니다. 이걸 체크하면 제가 이중 간에 이중 PC 간에 복구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도 복구됩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버전만 되는 거고요. 선택하고 네, 다음 합니다. 드라이버 관리자가 뜨는데요. 이거는 이게 왜 뜨냐면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에 복구를 했으면은 그 다른 시스템에 맞는 그 드라이버도 다시 읽어야겠죠. 근데 그 새로운 시스템에 있는 드라이버력 로드를 미리 시켜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 뭐 특별한 장치들 뭐 스커지 카드가 달려 있거나 뭐 아니면 뭐 특별히 뭐 레이드 카드 달려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인식을 안 하면 하드디스크 인식 못하니까 복구가 안 되겠죠. 그럴 땐 이런 드라이버를 미리 로드 시켜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그다음에 복구할 거는 다 복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합니다. 그럼 다 체크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합니다. 이제 어디다가 복구를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대상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다음 화면은 원래 백업했던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때뭐 뒤로 백업했는데 다시 복구를 하면은 다시 C를 찾겠죠. 예, 원래 백업했던 그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드라이브 복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삼성 SSD가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 백업했던 그 C 드라이브고요. 근데 여기다 복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드라이브 복구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필립스 SSD 256GB인데 여기다가 복구를 한번 해보죠. 다음 누릅니다. 선택하고 다음 하고 뭐 지워진다고 내용 뜨죠. 당연히 복구를 하는 그 대상은 안에 데이터가 있더라도 다 지워버리고 복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드라이브에는 뭐 중요한 데이터가 없어야겠죠. 확인하고요. 다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요약이 뜹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제대로 선택한 것 같은데도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확인합니다. 뭐 어디서 어디로 백업되고 복구되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누릅니다. C 드라이브에서 N 드라이브 좀 옮기는 건데 지금 복구 중이라고 뜨죠. 지금도 이제 복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복구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시스템을 꺼야겠죠.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고 그다음에 새로 제가 복구를 했던 그 드라이브로 부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C에서 D로 백업했고 D에서 다시 C로 복구를 했으면은 시스템 끌 필요는 없겠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될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요. 제 경우에는 지금 다른 PC로 옮길 거기 때문에 아예 그때는 시스템을 끄는 게더 편하겠죠. 물론 이거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이 상태로 작업 다 끝났다고 뜨면은 임의로 컴퓨터를 끄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좀 하시면 좀 편하다는 거고요. 이제부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재부팅 시켰고요. 지금 백업 보고 다 끝난 상태도 재부팅 시켰고 보통은 시스템 끄고요. 그다음에 기존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하고 복제된 드라이브로 부팅할 겁니다. 아니면은 원래 백업했던 드라이브로 다시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켜면 되겠죠. 저는 다른 드라이브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부팅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순서에서 부팅 순서를 바꾸고요. 근데 지금 드라이버 다 같은 게떠 있어서 지금 어느 건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이걸 바꿔보도록 한번 해보죠. 최대로 부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1, 2, 3. 이 중에 부팅이 되겠죠. 지금 제가 세 개는 달아놔서 그런데요. 이 상태로 지금 세이브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켜지면 제대로 된 거겠죠. 지금 밑에 지금
밑에 뭔가 돌죠. 지금 복구가 방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고요. 지금 복구가 돼서 지금 부팅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안 띄워놨었는데요. 지금 이게 그대로 백업이 돼서 지금 복구가 완료가 되었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 2014를 쓰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면은 이종 PC 간의 백업과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백업과 복구를 하는 사용자라면은 이게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온 운전체에도 아무래도 윈도우 8과 관련된 드라이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전 운영체제의 호환성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SD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은 백업할 때 옛날 백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잘못된 백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룰에 맞춰서 백업하는 게 이번에 그로니스 트루 이미지에 이게 적용됐기 때문에 SSD를 사용하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은 이걸 이용해서 백업하는 게좀더 안전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